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테이크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원래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뭐 컨텐츠도 있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일상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일상 중에서 어떤 일상이 있었냐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가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들어온 재난지원금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들어온 재난지원금이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군포시에서 들어온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군포시에서 들어온 재난지원금이 5만 원이 있었어요. 이제 선불카드로 이제 농협카드로 이제 집으로 왔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 아버지 것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을 제가 이제 갖고 있었는데 내가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누나가 오랜만에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탑10 있잖아요. 그 옷 브랜드. 거기서 지금 1+1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운동하는 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머리도 좀 다듬고 이제 좀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10만 원이 저한테 주어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거기서 1+1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티 두 장 그리고 셔츠 두 장 그리고 반바지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샀는데 제 돈이 이제 추가로 들어갔는데 9,700원이 더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9,700원에 옷 6벌을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또 제가 또 이제 옷이 이제 없진 않은데 여름 소재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옷을 산 거는 상의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편하게 옷 걱정 안 하고 여름 옷 입을 이제 그걸 골라왔고 바지는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반바지를 못 입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이제 편하게 또 예쁘게 반바지를 또 입기 위해서 반바지를 두 개 구매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사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자전거 탈 때 항상 이렇게 매는 가방인데 이제 따로 봉지를 안 받고 여기다가 넣어 갖고 왔어요. 이 브랜드 있잖아요. 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브랜드에서 산 게 이 티셔츠예요. 이거 티셔츠. 이게 이제 여자친구가 사준 건데 성수동 저희 회사 가는 길 앞에 있는 가게에서 이제 샀어요. 근데 되게 예뻐요. 옷도 예쁘고 그리고 일단 원단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성수동에 한번 오신다면 거기 들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여기다 옷을 넣어갖고 왔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전 뭐 패션 유튜버가 아니니까 사실 뭐 옷에 그렇게 크게 뭐 지식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 보기에 제 스스로 만족스러운 옷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린넨 셔츠예요. 셔츠 짜잔. 약간 색깔이 원색 파란색에다가 약간 뭐 에메랄드빛이 추가된 느낌? 비치는 소재예요. 린넨. 여기 보면은 린넨 블렌드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이 린넨하고 이제 섞인 것 같아요. 편하게 이제 회사 다닐 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반팔 셔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린넨 소재예요. 똑같아. 린넨 블렌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즈는 둘 다 110이에요. 110. 제가 한번 이제 입고 보여드릴게요. 어떤 핏인지.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티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무늬가 없는 그냥 티셔츠예요. 재질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되게 땀 흡수 잘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그리고 두께감이 약간 있어가지고 제 이제 뭔가 몸에 살들을 조금 감춰줄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 재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옷인데 이제 색깔만 다른 거. 약간 따뜻한 색.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한 치수 더 크게 샀어요. 110. 티셔츠 이거 110이고 그리고 이거는 105. 105예요. 105. 그리고 이제 반바지. 약간 재질이 이것도 린넨이에요. 린넨. 아까랑 비슷해요. 여름용 바지 있잖아요. 완전 여름용 소재.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키색. 카키색 반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키색 바지를 입고 이 검정색 티셔츠부터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티셔츠는 29,900원인데 1 플러스 1이어서 이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29,900원이에요. 셔츠는 39,900원인데 두 개 합쳐서 39,900원.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29,900원.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29,900원. 잘 샀어. 한번 제가 옷을 입고 어떤 핏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머리를 다듬었어요. 머리가 되게 많이 길었었는데 제가 이 머리 뒤에를 뒷머리를 좀 기르고 있어요. 뒷머리를 약간 울프 스타일로 이렇게 뒷머리를 기르려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미용실을 갔다 와서 지금 파마기가 좀 많이 없어진 상태인데 이제 아침에 드라이를 해서 파마기는 만들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약간 추구하고 있는 머리는 그 지금 최근에 놀면뭐하니에서 비가 나오잖아요. 비. 근데 비가 한 머리가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머리거든요. 원래는 더 길고 더 풍성해지면은 원래 이석훈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일단 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얼굴이 그렇게 뭐 큰 편은 아닌데 제 기준에서는 뭔가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지금 길이 정도에서 뒷머리 기르고 파마 웨이브 있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꾸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해요. 물론 뭐 이렇게 안경 끼면 좀 멋이 없긴 한데 저는 뭐 회사 다닐 땐 이제 포기했어요. 멋을 포기했기 때문에 렌즈는 이제 주말에 이제 가끔 끼고 있고요. 어쨌든 한번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핏은 이래요. 그리고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반바지, 반바지도 이렇고. 일단 상체에 티셔츠만 한번 보세요.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딱 붙는 반팔티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약간 오버핏이면서 그냥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탑10이 옷이 좀 작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상체가 좀 커요. 105를 지금 입었는데 105인데 지금 어깨 라인이 거의 딱 맞죠. 그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또 이거를 바지에 약간 넣어서 입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배바지 하는 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입어요. 근데 제 티셔츠 입을 때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땀이 많아요. 여름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땀을 흘려도 좀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좀 안에서 땀이 좀 나더라도 좀 겉에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그런 옷을 좋아해요. 근데 이 재질이 딱 그런 재질이에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티셔츠 잘 산 것 같고, 바지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제 110. 지금 이게 110이에요. 아까보다는 되게 오버핏이죠. 완전 루즈한. 이게 팔도 약간 이렇게 팔꿈치 라인까지 거의 내려오고. 그쵸?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쵸? 아까보다는 어깨 봉제선이 아까는 이렇게 딱 맞았었는데 여기 더 내려오잖아요. 어깨 라인보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옷에 넣어서 입으면 또 예쁘겠죠? 그쵸? 괜찮죠? 괜찮죠? 난 맘에 들어. 개인적으로 아주 맘에 듭니다. 네. 반팔 셔츠는 이래요.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바지 지금 약간 톤이 비슷한 약간 밝은 톤으로 바지도 갈아입었고 너무 마음에 들어. 좋아. 아주 좋아. 오, 탑10 옷이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목이 엄청 두꺼워가지고 이게 셔츠가 이렇게 다 잠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셔츠도 잠궜는데 여유가 있고, 어깨도 지금 적당히 딱 맞잖아요. 제 몸이 좀 두꺼워가지고 이것도 넣어서 입으면은 뭐 이런 느낌이네요. 띠익.
띠띠 만족스럽다. 괜찮네요. 그 이거 이게 이제 린넨 셔츠예요. 다른 거 긴 거 긴팔 셔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이 여유롭고 다 잠궜는데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깨 그 상체 요 라인에 맞춰서 옷을 고르다 보면은 이게 제 키보다는 길이가 좀 기장이 좀 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팔을 이렇게 그냥 롤업 해가지고 그냥 입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이렇게 롤업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러고 일해요. 그냥 그래서 약간 이 손목 보이는 걸 또 약간 좋아해가지고 약간 바보 같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러고 입어요. 저는 뭐 바지랑도 나쁘지 않게 어울리는 것 같고 색깔은. 오늘 뭐 머리도 만족스럽게 커트도 하고 그리고 뭐 쇼핑도 마음에 들게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새 옷 입고 기분 좋게 출근하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아주 뿌듯하게 주말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네, 안녕.